구름과 강수요. 구름과 강수. 3단원에 구름 볼게요. 구름. 구름은 좀 요거는 좀 정리하면서 하는 거예요. 좀 빨리 나가요. 다른 때보다. 지표 부근의 공기가 지표 부근에 있던 공기가 그저 주인공이에요. 주어가예요. 상승하면서 어떻게 돼? 수증기가 응결해서 응결하는 거야. 수증기는 기체잖아요. 응결하면 액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얘가 올라가서. 구름의 생성 과정 볼게요. 지표면에서 공기 덩어리. 아까 주어가 뭐라고? 지표면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주어요. 이 새끼가 상승하면 주변 공기의 압력이 어때요? 낮아지지? 위에는 그저 압력이 낮으니까. 단열 팽창이라는 게 일어난대요. 이때 공기 덩어리의 기온이 낮아져요. 공기 덩어리의 기온이 낮아져요.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저번에 배운 것처럼 이슬점과 같은 온도가 되면 어떻게 이슬점과 같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응결이 시작된대요. 응결이 된대요. 공기 덩어리가 위로 올라가면 단열 팽창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기온이 낮아지다가 언제 이슬점과 같아지면 그지? 응결이 일어난다. 자, 단열 팽창부터 읽고 가죠. 단열 팽창. 물체가 특히 공기 덩어리가 외부의 열을 받지도 않는데 부피가 변하는 것을 단열 변화라고 그래요. 그죠? 열을 안 받았는데 부피가 변하는 것은 단열 변화라고 해요. 특히 부피가 늘어날 때는 단열 팽창이라고 한대요. 자, 우리 구름의 생성 과정은 이게 중요하겠지. 얘가 맨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주어가 뭐라고? 지표면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뭐예요? 주어예요. 얘가 상승을 합니다. 일단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지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단열 팽창에 의해서 어떻게 부피가 늘어나요? 부피가 늘어나요. 알았죠? 부피가 늘어나요. 그리고 기온이 하강하게 돼요. 계속 하강하게 되면 이슬점에 도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결이 돼요. 응결이 되면 구름이 된 거예요. 그지? 구름이 된 거예요. 지우개 만지지 마. 집어넣어. 지우개 만질 일이 없어. 자, 일단 공기가 상승하는 애를 볼게요.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어? 구름이 생성된다라고 그랬어. 그지? 구름이 생성이 된다라고 그랬어.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이 돼. 여기가 이 동네가 가열이 되면 이 나무 있는 데랑 여기랑 똑같아? 일부가 가열이 돼요. 또 그러면 올라가겠죠. 그리고 공기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산 같은 게 있으면 산을 타고 올라가겠지, 공기가. 그지? 올라가겠지? 맞아요? 그럼 구름이 또 만들어져요. 또 전선. 전선이 앞단원에 있었나? 뒷단원에 나오는구나. 전선에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은 또 올라가요. 또 공기가 상승을 해요. 또 뭐예요? 저기압 중심은 그죠? 올라가는 거죠? 그죠? 고기압은 내려오는 거고, 맞죠? 공기가 상승하는 거, 우리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되고,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르고,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만나거나, 또 저기압 중심에서 구름이 생성되는구나. 봤어요. 우리 말로 네 가지를 외웠어요. 알았지? 네 줄을 외웠어요. 구름의 분류 보도록 하자. 구름은 모양과 뭐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분류할 거예요. 위로 솟는 모양, 그죠? 위로 솟는 모양, 옆으로 퍼지는 모양,
그죠? 공기의 상승 운동이 강할 때, 그죠? 강할 때예요. 공기의 상승 운동은 약할 때 이게 생성이 돼요. 요거는 좁은 지역 소나기가 오고 이건 넓은 지역 이슬비가 와요. 이슬비가. 그지? 넓은 지역. 지속적인 비예요. 소나기는 잠깐만 오는 거잖아요. 그죠? 잠깐만 오는 거잖아요. 우리 적운형 구름의 예에는 적자가 다 들어갔어요. 알았죠? 층운형 구름에는 층자가 다 들어갔어요. 쉽죠? 겁나 쉬워. 높이에 따른 구름 분류. 상중하로 나눴네요. 상층운, 중층운, 하층운이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배웠죠? 대성중열 배웠어요. 대류권이 어디까지라고? 11km까지예요. 구름은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죠? 맞아요? 대류권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11km까지도 갔지도 않고, 그지? 6부터 11일까지겠네, 상층은요. 그지? 6km랑 2km 기준으로 하네, 2km. 2km. 우리 저기 이거 66층짜리 아파트 보면은 구름 중간에 턱하니 걸리지? 그런 거 많이 봤지, 그지? 걸려요. 2km에 있는 하층운이 걸려요. 2km 2에서 6 사이가 중이네. 그지? 외워서 2랑 6이야. 2, 6. 그지? 비와 눈의 생성 볼게요. 강수. 구름에서 생성된 비나 눈이 떨어지는 걸 강수라고 그래요. 강수량 이러잖아요. 그죠? 구름 입자가 빗방울로 성장해야 강수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구름 입자가 있어요. 구름 입자. 구름이 있을 때 반드시 비나 눈이 내리는 건 아니에요. 하늘에 구름이 있다고 비, 눈 내리진 않잖아요. 구름과 빗방울의 크기 볼게요. 구름 입자가 100만 개 이상 모여야지 빗방울이 된대요. 빗방울은 1mm, 2mm, 1mm, 2mm. 우리 비 맞았을 때좀 크잖아. 그지? 맞죠? 크잖아. 그지? 근데 구름 입자는 0.01mm예요. 그죠? 자, 지표면으로 떨어진 강수는 지하수나 하천 등이 돼서 바다로 흘러가고 다시 증발하여 공기 중으로, 이건 괜히 읽었다. 자, 비와 눈의 생성 과정 두 가지 있습니다. 무슨 설? 병합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빙정설이 있어요. 두 가지 볼게요. 하나는 저위도 지방이에요. 열대 지방이에요. 열대 지방. 하나는 어디 거예요?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이에요. 여기는, 자, 일단 열대 지방 볼게요. 열대 지방, 구름을 이루는 입자는요. 구름 내부의 기온이, 우리 열대지방이야. 하늘 좀 올라갔다고, 그지? 응? 춥지 않을 것 같아, 그지? 맞죠? 구름 내부의 기온이 0도씨보다 높아요. 그러면 구름 전체가 뭘로 되어 있어요? 물방울로만 되어 있어요, 물방울로만. 구름 자체가 물방울로만 되어 있어요. 물방울끼리 모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 돼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뭐 하는 거라고? 병합설. 저위도 지역에 병합설을 하는 거예요. 강수 과정은 구름 속에 물방울들이 충돌해서 합쳐져서 커져요. 무거워지면 떨어져요. 비가 뭐라고? 따뜻한 비가 내려요. 따뜻한 비. 어디가? 저위도 지방에 뭐라고? 병합설이에요. 따뜻한 비예요. 저위도 지방의 병합설. 이제 중고위도 지역이에요. 빙정설이에요. 자, 구름을 이루는 입자는 물방울, 아까는 물방울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가 더 있어? 관행각 물방울이 있고요. 빙정도 있어요. 관행각 물방울은 0도씨 이하에서 얼지 않고 액체로 존재하는
물방울이에요. 원장님이 많이 보여줬죠. 스펀지, 그지? 스펀지, 그지? 스펀지. 테레비에 나왔잖아요. 이건 쓰지 말고. 스펀지에 많이 나왔잖아요. 보여줬잖아요. 원장님이, 그지? 보여줬잖아. 그것도 기억이 안 나? 보여줬어요. 강수과정. 중간 부분에서, 어디? 중간 부분이에요. 중간 부분. 중간 부분에서 과한행각 물방울. 물방울이니까 액체잖아요. 여기에서는, 액체에서는 증발하죠? 그죠? 어?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어요. 과한행각 물방울에서, 과한행각 물방울에서, 그죠?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어요. 그러면 빙정이 커지죠? 빙정이 무거워지죠? 떨어지죠? 그냥 떨어지면 빙정인데, 그래도 얼음인데, 그지? 떨어지면 뭐예요? 눈. 떨어지다 녹으면 뭐? 찬비. 여긴 뭐예요? 일단 빙정, 여기 빙정설이잖아. 빙정이 떨어지는 건데 빙정은 작잖아. 어떻게 하면 커져? 수증기가 달라붙는 거예요. 어떤 수증기? 과한행각 물방울의 수증기. 알았어? 그냥 떨어지면 뭐? 눈. 녹으면 찬비. 여긴 따뜻한 비가 아니라 뭐라고? 찬비예요. 자, 우리 그러면 이곳까지 정리했어요. 하나 더 정리하자. 56쪽 보자. 기압과 바람 누구로 보자. 기압과 바람. 날씨 변화 누구로. 기압,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공기의 압력이에요. 근데 면적을 정해줘야 되겠지? 그지? 뭐 단위 면적이 있을 거야. 여기서는 1제곱미터를 해당이죠. 기압은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예요. 뭐? 모든 방향. 우리가 기압을 못 느끼는 이유는 기압과 같은 크기의 압력이 몸속에서 외부로 작용을 해요. 만약에 이게 사람이야. 그러면 이 바깥에서 그저 압력이 작용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바깥으로 밀어. 이게 그 말이에요. 같은 크기로, 같은 크기의 압력으로 외부로 작용해. 우주에 나가면 이 압력이 작용하지 않지. 맞아? 바깥에 있는 게 없지. 그래서 터지는 거야. 그지? 빵 터지는 거야. 기압이 작용한 예. 유리컵에 물을 담고 종이로 덮은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도 종이가 안 떨어져. 이렇게 종이컵에다 물 넣고 확 뒤집어봐. 안 떨어져. 왜? 여기에서도 압력이 작용한다라고 그랬지? 사방에서. 그치? 응? 이거랑 같아서 그래요. 지금 얘기한 이거요. 우리가 기압을 못 느끼는 이유. 이게 같이 작용을 해서 그래. 알았지? 이게 그 말이에요. 바람을 넣은 고무풍선에서 고무풍선이 왜 모양이 둥그러? 그죠? 뭐예요? 같은 크기의 압력이 안에서도 작용하고 바깥에서도 작용해. 만약에 같은 크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 둥근 모양이 아니겠지요. 그지? 맞아? 둥근 모양이 두 가지요. 컵 거꾸로랑 풍선. 기압의 측정 볼게요. 토리첼리의 실험. 기압. 유리관이에요. 수은을 가득 채워요. 일단은 가득 채우는 거야. 이걸 이빠이 채워. 그래서 거꾸로 세워. 거꾸로 세워. 세워지겠지? 근데 이 76cm까지는 꽉차 있겠지만, 그지? 더 높이면 여기가 얘가 안 따라 올라가요. 안 따라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진공 상태가 되겠지, 그지? 맞죠? 진공 상태가 될 거야.
76cm에서 멈춘대요. 뭐가? 수은이. 알았죠? 수은 기둥이 멈춘 이유는 수면에 작용하는 기압. A. 여기에 작용하는 기압과 수은 기둥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같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랑 여기에서 밀어내리는 거랑 이거랑 같아져서 여기까지예요. 알았지? 잘 생각해야 돼. 아, 기압이 같은 경우 유리관에 이건 대빵 두껍잖아, 그지? 이건 얇잖아. 두꺼운 거랑 기울은 거랑 상관은 없어. 어디까지? 높이는 변하지 않아. 이게 더 많이 들어갔잖아. 상관없어. 이게 더 많이 들어갔겠지. 상관없어. 높이 어디까지? 높이는 다 똑같다. 기압이 높아지면 수은 기둥의 높이도 높아져요. 기압이 낮아지면 수은 기둥의 높이도 낮아질 거예요. 기압이라는 건 여기에서 여기를 누르는 거야. 그지? 맞아? 그럼 얘도 똑같이 누른다며. 그죠? 얘도 똑같이 누른다며. 맞아? 이 안에서 똑같이 작용하는 거야. 이게 세게 누르면 이것도 세게 누르니까 더 높아지겠지. 맞아요? 기압이 높아지면 수은 기둥의 높이가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알았지? 그 말이야. 알았죠? 기압의 크기. 1기압이 뭐냐? 76cm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이래요. 물 기둥은 약 10m가 된대요. 약. 1013이겠죠? 그러니까 10.13m겠죠? 맞아요? 자, 1기압은 센티미터 뭐 이런 뭐이뭐 복잡해요. 얘는 헥토파스칼이라고 읽을 거래요. 1제곱미터의 넓이에 여기가 1m, 여기가 1m, 1m, 1m에 100뉴턴의 힘이 작용할 때의 압력이 바로 이 저기 1헥토파스칼인데 이건 1013헥토파스칼이지. 그지? 맞아? 1기압은 76 얘랑 같고 1013 얘랑 같아요. 암기해놔요. 알았죠? 단위도 잘 봐놔요. 알았지? 응? 기압의 변화. 기압은 기압계로 측정할 거예요. 시각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요. 높이에 따른 기압의 변화. 공기는 대부분 대류권에 있어요, 대류권. 그치? 공기는 대류권에 있다라고 그랬죠? 얼만큼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야! 바른 자세. 궁뎅이 뒤로 하고, 의자 당기고, 어딘가에 기대지 말고, 절대. 또, 척추를 구부려가지고, 안 쓰러지고, 어떻게 해도 안 쓰러지는 척추를 만들어갖고, 교묘하게 잘라 그러지 마. 응? 그지. 안정적인 척추를, 쓰러지지 않는 오뚜기와 같은 척추를 만들어서 힘을 빼고 잔다거나, 이게 어디에 팔꿈치를 기대서 또, 어디에 기대서 잔다거나, 원장님, 떳떳해지기로 했어. 이거 다 되지만, 이건 감출 필요가 없는 거야. 나 정말 싫어, 이런 거. 참지 않기로 오늘 얘기했지. 다른 학년은 방송도 안할 거야. 안 했어. 이런 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다 집중했으면 좋겠어. 100%. 알았어? 알겠니? 그래야지 남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 세수야? 아니면 서서 할 거야? 자, 보도록 할게요. 대류권의 80%가 모여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11km까지라고 그랬나요? 그죠? 지상으로부터? 맞죠?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급격히 떨어져요. 급격히 떨어져요.
높아질수록 높이 차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만큼 누르는 힘이 작아져요. 80%가 다 여기 있는데 내 머리 위에 이제 없어. 올라가면. 그지? 별로 안 남았어, 공기가. 안 무겁겠지? 그지? 기압이 그러니까 낮아지겠지? 흡착고무. 얘 이름이 뭐라고? 흡착고무야. 교과서 용어로. 흡착고무. 암기하세요. 흡착고무. 알았죠? 빨대 진공청소기. 흡착고무 안쪽에 공기를 빼내면 유리에 잘 붙어서 안 떨어져요. 빨대로 빨면 내부의 압력이 작아져요. 이게 입이, 이게 입술이잖아. 입 내부가 이렇게 있잖아. 이걸로 쭉 빨면은 빨대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응. 쭉 빨면 여기 압력이 낮아져. 바깥에보다 안에가 낮으니까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안에서 반대로 하면 세게 짭으로 누르죠. 우리 그럼 어떻게 돼요? 찌익 하고 나가지요. 그죠? 맞잖아. 우리 이거 조절할 수 있잖아. 빠를 때의 느낌과 뱉을 때의 느낌. 그지? 뱉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지? 찌부를 만들죠. 짜분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내부의 압력을 작아지게 하면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기압이에요, 그것도. 진공청소기. 내부 압력을 작게 해요. 똑같아요. 어떻게 작게? 모터를 돌려서 공기를 빼내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지? 그러면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안에가 작아지니까 여기 있는 게 빨려서 들어오는 거야. 기압에 이용하는 거세 가지 물건을 봤어요. 바람 보도록 하죠. 바람. 바람의 정의가 뭐야? 기압차.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를 얘기해. 뭐가? 공기가. 기압차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이게 수평이지? 이거는 수평이 아니야. 수직이지. 그지? 맞아? 수평 방향으로. 지표면에 냉각된 곳은 공기가 하강을 해요. 가열된 곳은 상승을 해요. 그죠? 기압차가 발생했지. 맞아? 높고 낮잖아요. 그죠? 기압이 높고 낮음이 기압차가 발생하면 여기로 바람이 불어요. 바람의 방향은 여기가 높은 곳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맞죠? 풍향은 우리 16방위로 나타나는 거야. 불어오는 방향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한 5학년 정도에 배운 것 같아요. 그죠? 우린 다 알아요. 바람의 세기는 기압 차이가 크면은 바람이 세게 불겠죠? 풍속은 미터 퍼 세크 뭐 였던 걸로 하네요. 해륙풍, 이거 언제 배웠어? 그쵸? 6학년 때 배웠어요. 어떻게? 똑같이 배웠어. 수준도 똑같아. 알겠지? 해안가에서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을 우리는 해륙풍이라고 그래요. 원인은 육지가 바다보다 아이씨. 수업의 질이 떨어져요. 원장님, 진짜 싫어요. 알겠냐? 이제 다 끝나가잖아. 좀만 하자. 알았지? 이제 같이 가기로 했어요. 뭐, 이게, 이 뭐, 유튜브에 올린다고 그래서 뭐 이런 거안 해. 계속하면 안 되겠지. 나 되게 창피하겠지? 응? 그지? 자, 부는 때는 해풍은 뭐라고?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된대요. 그리고 빨리 냉각된대요. 낮으니까 어떻게 돼? 빨리 가열이 되겠지. 그지? 가열이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어? 가열된 곳은 공기가 상승한다라고 그랬지? 상승하잖아요, 가열된 곳은. 그지? 맞아요? 그러면 바다는 육지보다 덜 빨리 가열이 되겠지. 그지? 맞죠? 그래서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높은 곳이죠? 기압이, 그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부는 거예요. 얘가 바로 뭐예요? 해풍. 응? 바다에서 육지로 붙는 거, 낮에 부는 거, 기온은 육지가 더 높아, 기압은 바다가 더 높아, 맞죠? 이것이 바로 해풍. 육풍은 그 반대. 국어 설명은 생략, 6학년 때 봤잖아. 대륙과 해양의 경계, 대륙과 해양의 경계에서 부는 거예요. 6학년 때도 배우고요. 중학교 1학년 때, 그죠? 계절풍, 온대계절풍, 그 다음에 열대 지방에서도 동남아시아 쪽에, 그지? 계절풍, 변홍사, 계절풍, 생각나죠? 계절풍 생각나잖아요. 이거, 이와라디 짜오프라야, 메콩강, 계절풍. 알았죠? 응? 어? 여기는 온대 계절풍이고, 이거는 그냥 계절풍. 응? 알았죠? 열대지방이지, 여기는. 맞죠?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쪽은 온대 계절풍. 자, 1년을 주기로 풍향이 바뀌어요. 똑같아요. 해륙풍하고 똑같은 거야. 자, 우리, 수업을 할 때는요, 항상 수업 내용을 집중하고 공부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잠이 안 와요. 의지가 없으면 잠이 올 수밖에 없어. 자, 생성 원인은 대륙이, 그제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돼요. 그리고 빨리 냉각되기 때문이라고 생성 원인을 쓸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해륙풍 정도는 써요. 근데 계절풍의 생성 원인을 쓰세요. 이러면 못 쓰거든, 우리가. 괜히 똑같은 건데도. 맞지? 쓸줄 알아야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의 계절풍은 부는 때는, 여기가 사방위로 보면, 사방위, 팔방위로 보면 요짝이 뭐예요? 남쪽이죠? 여기가 남쪽이죠? 이쪽은 뭐예요? 동쪽이죠. 맞아? 맞아.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거죠? 맞죠? 남동쪽에서 불어와요. 언제? 여름에. 그죠? 겨울에는 북서요. 이거 어디서 불어오는 거야? 북서 계절풍은 여기가 시베리아예요. 바이칼 호수 있는데. 요짝에서 율로 불어오는 거. 요것을 뭐라고? 북서 계절풍. 남동 계절풍. 오케이? 남서까지 하려고 그러면 복잡하니까, 사연이 복잡하니까 두 가지만 외우자고. 그리고 여기서도 남서는 표시 안 했잖아. 그지? 대기의 대순환 볼게요. 지구 전체 규모의 대기 대순환이에요. 북반구와 남반구에서는 대칭적으로 나타나요. 이씨. 발생 원인은 위도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이 달라요. 뭐?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이 틀려요. 지구 대기 대순환의 모형을 볼게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적도 있는 데가 일단은 제일 뜨거울 거 아니냐. 여기서 상승해서, 그죠? 극지방에서 다시 하강하는 형태가 될 거야. 맞죠?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북반구에서 거대한 순환이 하나, 남반구에서 거대한 순환이 하나, 각각 두 개밖에 없을 거야. 극지방에서 냉각된 공기가 하강하여 적도 지방으로, 그죠? 바람은 지표에서는
극에서 적도로 불 거예요. 맞죠? 극에서 적도로 불 거예요. 적도 지방에서 상승된 공기는 다시 극지방으로 이동하고, 북반구에서는 뭐만 불어요? 북풍밖에 안 불겠지. 맞아? 남반구에서는 남풍일 거예요. 남극에서 부는 바람, 북극에서 부는 바람. 두 개예요. 언제? 자전하지 않으면. 그죠? 어? 그런데 우리 지구는 어떻게 돌아요? 요렇게 돌아요. 요렇게.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많이 봤잖아.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것이 바로 서에서 동이야. 서에서 동이 뭐야? 반시계 방향. 우리 시계 이렇게 돌잖아. 그지? 그건 동에서 서래. 자기 나름대로 이걸 외워놔야 돼. 서에서 동이야, 저게. 알았어? 자, 곧 자전 이렇게 서. 알았지? 쉽지? 자전하기 때문에 적도와 극 사이에 세 개의 순환이 일어난다. 생각을 해봐라. 지구는 도는데, 이 대기는 같은 속도로 움직일까? 너 여기 이런 공 같은 거에 여기 물렁물렁한 거 아주 가벼운 거를 붙여놔봐. 여기다 휴지로 살짝 붙여놔봐. 그리고 세게 돌려봐. 같이 돌아가냐? 아니. 죄다 떨어지지? 그 새끼는 천천히 가려고 그러잖아, 그지? 맞잖아. 맞죠? 그리고 이 가운데 적도 부분하고 극지방하고 또 속도가 또 틀려. 매달려 있는 거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 자기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이거. 내가 얘기했지? 여기다가 뭐 매달고 확 돌려봐. 다 따라와? 안 따라와. 여기 살짝 매달린 거는. 그지? 다 떨어짐. 그지? 살짝 붙이고 확 돌리면 다 떨어짐. 근데 가운데 돌린 거랑 여기 돌린 게 틀리지. 특히 가운데 게잘 떨어지겠지. 맞지? 잘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 다 끝날 때 간다. 자, 적도와 극 사이에는 세 개야. 위에 북반구의 세 개, 남반구의 세 개야. 특징 볼게요. 극지방에서 하강한 공기는, 극은 여기에요. 위도 60도. 위도 60도. 여기에선 일단 하강. 아, 저기 자전, 여기 자전 안할 때도 그랬어. 그지? 극지방에선 일단 하강하는 수밖에 없어. 맞잖아. 여기서 뭐 상승을 하겠어? 제일 좋은데. 위도 60도 부근으로 이동하다가 상승을 해요. 그리고 극지방으로 되돌아와요. 또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한 공기의 일부는, 하강한 여기가 중요해. 일부는 어디로? 고위도로도 가고 다시 백해서 적도로도 가고. 알았죠? 극지방에서 이동한 공기랑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한 공기의 일부는 고위도로 이렇게 해서 율로도 가고, 위도 60도 부근에서 극지방에서 이동해 온 공기, 얘는 또 만나서 또 상승을 한대. 여기서 또 상승을 한대. 그지? 상승도 하고 이렇게도 가고 율로도 오고. 그지? 별거 아니야. 적도 지방에서 가열돼서 상승된 공기는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하지, 하강하지. 적도로 돌아오고, 다와 일부는 또 위로도 가고, 그지? 또 여기서 올라가. 일부는 일로도 가고, 일로도 오고, 그지? 그 말이야, 여기 있는 게. 바람이 왜 휘어서, 왜 이렇게 대각선으로 불어? 자전해서 그래.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돌잖아. 그러니까 바람이 대각선으로 부는 거요. 알았지? 원래는 위에서 아래로 북풍, 남풍만 불어야 되잖아. 맞잖아. 원래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불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도르니까 어떻게 대각선으로 보는 거야? 대각선으로 알았지? 바람이 휘어서 부는 이유를 쓰세요. 뭐요? 자전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쉽지? 여기에 부는 맨 밑에 동네서 부는 바람은 뭐라고? 무역풍. 우리나라 있는 30에서 60은 뭐라고? 영국, 유럽 있는 데는 편서풍. 맞죠? 그 위에는 뭐? 극동풍. 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거야. 이렇게. 야, 봐봐. 이렇게 이 방향으로 놓고 보는 거야. 이 방향으로. 그지? 사선으로 놓고. 이 바람은 어디로 불겠어? 생각을 해봐. 여기서 올라가잖아. 일로 올라가니까 다시 내려오니까 어디야? 밑으로 금은 돼. 그지? 편서풍은 어떻게? 위로 금은 돼. 위로. 여기 일로 가잖아. 그지? 맞아? 그리고 얘는 위에서 아래로 불겠지. 맞죠? 90, 60, 30, 0도. 그죠? 0도. 어떻게? 놓으면. 그지? 위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적도로 불어요, 바람은. 그지? 또, 얘는 뭐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되잖아. 맞아요? 여기 내려오는 쪽이잖아요. 또 북극에서 불어오겠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맞아요? 이것은 무역풍, 이것은 편서풍, 이것은 극동풍이야. 대기에 대순환하고,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